조중동부터 한겨레 경향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인가?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일곱 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일독을 권합니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바보처럼 가겠습니다. 위즈덤 하우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7%의 국민들이 문 대통령이 국정을 잘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개혁과제로 검찰개혁을 1순위, 그리고 정치개혁을 2순위로 꼽았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시안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첫 번째 지렛대가 바로 정은혜 문건 재조사입니다. 민정수석과 검찰이 덮었을 거란 합리적인 의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인데요. 결국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와 소위 검찰 내 우병우 라인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찰에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이 되는데요. 검찰은 정은혜 문건에서 최순실이 언급된 대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곳뿐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 개입에 관한 부분은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 개입의 구체적인 단서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조국 수석의 재조사 방침에 대한 반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박관천 전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이 서열 1위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도 지난해 국회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이제 그런 파워 이야기를 하겠죠. 최순실 씨가 뭐 최고고, 그다음 정윤회, 그다음에 박 대통령입니다. 이런. 비검찰 출신의 조국 수석, 그리고 검찰이 정윤회 문건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은 오후 3시부터 30분쯤 이곳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의 도움이 되는 방향이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김 총장은 퇴임사에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나게 된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떠나게 돼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검찰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요체는 원칙과 절제 그리고 청렴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검찰도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그동안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의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김 총장은 유시화 시인의 소금이라는 시를 인용해 검찰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꾸며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차장을 거쳐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에 임명된 김수남 총장은 지난 3월 임명권자인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 첫 검찰총장이라는 얄궂은 운명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총장 임기를 6개월여 앞둔 지난 11일 오후에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고 대선이 무사히 끝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수남 총장이 오늘 퇴임하게 되면서 검찰은 당분간 수뇌부 공백 상태로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처법 교육을 참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초중고교 1만 천여 곳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또 미세먼지로 체육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체육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취임 후 3호 업무 지시로 30년 넘은 낡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다음 달 한 달 동안 일시 중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해마다 전력 비수기인 봄철 3월부터 4개월 동안 가동을 멈추도록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가동 중지 대상 발전소는 전체 59기 가운데 10기로 문 대통령은 이들을 임기 내에 최대한 빨리 폐쇄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줄어드는 오염물질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가운데 2% 안팎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세먼지를 국가 의제로 삼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경유차 퇴출과 친환경차 보급, 산업시설 배출 기준 강화와 한중 협력 강화 등을 내건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 처음으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민주당의 집권으로 의회 지형이 재편됐지만 새 출발은 산뜻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4일과 25일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뒤바뀐 상황을 보여주듯 청문위원회 위원장직은 여당인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고 정성호 의원이 추천됐습니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29일부터 30일간 본회의는 29일과 31일에 열고 31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회동 전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는 정보조직법 개정을 제안하겠다고 했지만 별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동을 주재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협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협치가 잘 이루어지고 또 생산적인 20대 국회를 위해서 오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오셨습니다. 사당 지도부와 상견례를 가진 전병원 청와대 정무수석도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조속한 여야 영수회담 개최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한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요.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캠프 대변인을 맡았거든요.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상당히 비서진으로 많이 발탁이 됐는데 이제 안희정 지사층 인물로는 첫 번째로 사실상 당내 통합의 의미도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데이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폐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적폐도 좋고 내 마음속에 적폐도 있어. 저는 이거를 너무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질문을 너무 기다렸어요. 그랬어요? 잠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적폐가 우리 국민들이 저는 그래요. 비빔밥을 먹을 때 비빔밥 그릇에 담아야 하고요. 국그릇은 국을 담아야 하고 밥그릇은 밥을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하나 잘 뽑아놨다고 모든 적폐가 해소될 거라 믿는 거. 이것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무현 뽑아놓고 다 잘하겠지. 우리는 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저들의 역습이 시작됐던 거죠. 얼마 지나지도 않아 역습을 당했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의 헬조선을 탈출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우리 시민이. 네. 이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혹시 우리는 이명박과 박근혜 적폐 뒤에 숨어서 나는 정의 수호인 것처럼, 마치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또 우리네 애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민주시민인 것처럼 뭐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의심하고 모든 정보를 한번 되씹어봐야 된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인지, 또 혹시나 내 생각이 자본의 편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내 계급에 지금 복무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 뭐 거창한 계급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뼛속까지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 아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별나라에서 왔습니까? 우리 국민에서 탄생된 정부입니다.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어요. 단 한 1개월 지난 거예요, 지금. 그들이 판을 치던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다고요? 또는 우리가 변하지 않고 적폐가 청산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한 번씩 되씹어보자. 이게 맞는 것인지. 또 내가 생각이 또 소수자들한테 폭력은 돼서 그들 지금 목숨을 자르고 있진 않는 것인지. 또 내 생각이 지금 또 다른 악마를 키우고 있진 않는 것인지. 다음 정부의 악마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느슨하게 지금은 좀 있잖아요. 성공의 그 분위기에 취해서 좀 놉시다. 한 달 정도는. 문재인 잘한다. 존나 빨아주고
예, 네, 잘한다 하고 민주노총 파 팍팍 밀어주고 한번 즐기자고요. 한 달 정도. 그러고 나서 우리 자신을 다시 재점검할 시간이 지금 필요하다. 그게 적폐라고? 예, 네, 나는 그게 적폐다. 그래서 내 안에 적폐부터 청산해 나가자.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패런 짓을 못하도록 만드는 내 안의 힘, 이것부터 좀 길러야 된다. 이것을 이 내 안의 적폐부터 청산하자. 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상큼한 그 사회생활을 요즘 영위를 하려고 하는데, 예, 가장 그 적폐, 그걸 방해하는 세력 적폐가 지금 언론들이에요. 일종의 언론이 할아버지 감투 잡는 듯한 느낌이 들어.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도 나 혼 안 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할아버지 상투를 주고 흔들려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지난 한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각 그 언론사들이 쏟아내는 사설이나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오보 또는 대통령 내외에 대한 뭐 호칭 논란, 그 다음에 무슨 뭐 북폭이 어쩌고 하는 미사일 발사 연관된 여러 가지 그냥 어? 그 위험을 그 국가적 위험을 막 내보내는 일단 미래 소설 같은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번 정부에선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슨 뭐 10대 목록을 내놓기도 하고 뭐 이런 행위들 자체가 굉장히 거슬리고 기분 나빠요. 마치 내가 지금 막 새로 마누라를 얻었는데 그때 거기다 대놓고 막 욕하고 있는 옆집 아줌마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근데 속은 너무 빤한 거야.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들어왔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상대적으로 이제 빛이 바래는 걸 보니까 질투반하기도 하고 미리 텃세를 부리려고 그러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나는 이게 제일 큰 적폐라고 봐요. 이거는 자기 자신들을 일종의 권력기관 내지는 자기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 자체를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한 아등바등하는 꼴밖에 안 보이거든. 여기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은연자중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정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발굴,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슈들이나 앞으로의 저연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순기능을 하라고 그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에 젖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언론들이 힘을 쓰는 거야. 아니 막상 국정원장 후보자나 저기 수석 후보자들한테 질문해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질문할 능력도 없고 제대로 된 팩트체크도 안 되는 애들이 언론인이라고 앉아가지고 자기 펜대로 나라를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시건방진 태도가 이게 적폐라는 거지. 난 이런 것들은 뭐랄까 절독운동 아니면 뭐 불매운동 같은 걸 통해가지고 제대로 된 기사를 못 써내고 있는 기레기 같은 기사들에 대해서 어떤 철폐를 내릴 수 있는 어떤 시민단체 내지는 뭐 국가가 하라 그러면 이건 언론 탄압이라 그럴 테니까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어떤 모임 같은 게 필요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짜증이 나요. 요즘 기사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그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전에 제가 막 덕혜옹주 이런 거 쓰면서도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랬었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아직 왕당파가 있구나 이제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노예 근성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뭘까 싶은데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는 무조건 1번이요 라는 사람들이 계셨었던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도 계속 조실부모하고 우리 공주님 보기만 해도 눈물겹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저게 도대체 뭘까, 왜 저럴까. 그러니 뭐 당연히 덕혜옹주 살았을 뭐 그 무렵에는 정말 또 그런 공주님 하는 사람 있었겠구만. 그래 뭐 있었겠지. 야, 그 대통령제라는 것이 애초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고 왜 그 독립신문 막 그 시절에 독립협회 시절에 막 소개가 되고 그래요. 왜 미국에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왕을 뽑는답니다 막 이제 이런 거 나오고 그럴 때 허허 왕을 뽑아 그게 뭘까 막 사람들이 의아해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대통령제는 가만히 보면 선출되는 왕 같은 그런 개념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왕을 이렇게 닮은 왕을 닮은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좀 있죠. 근데 그것을 시민들이 뽑는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다른 면인데, 근데 사실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뭐 인문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에 대한 고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마음속에 왕정을 가지고서 왕을 잊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왕의 자리가 있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왕의 자리가 있어가지고 자꾸만 그 왕정의 프레임을 버리지를 못하고 거기다 이제 자꾸 대입을 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왕정으로 회귀하는 아주 오래된 인류가 뭐 몇천 년이 됐잖아요. 그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왕정을 희구하는 어떤 그런 내면적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뭐 북한 같은 데서도 막 우상화가 일어나고 뭐 백두 혈통이 어쩌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게 뭐냐 싶잖아. 근데 DNA가 달라. 아니 다른 거 아니 되게 이상하잖아. 그 저게 뭘까?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적으로 사실 이제 연구해 봐야 될 문제이죠. 근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아, 우리가 대단히 어떤 법과 제도로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사실 87 헌법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개헌 논의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헌법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과는 별개로 마음속에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왕당파 내지는 왕정 복귀적인 그러한 어떤 열망, 이상한 열망 같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니도 있고 나도 있었던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아유 박사모 쟤네 왜 저래 미쳤어? 또는 아 북한 왜 저래? 아우 저것들은 미쳤어?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항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사실 있는데 상대가 너무 그렇다 보니 이쪽은 안 보였던 거야. 왜 예전에도 90년대에도 왜 이제 운동권과 관련된 이제 내부에서의 어떤 성찰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독재 정권과 싸우다 보니까 닮아버리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독재적인 그러한 조직 문화 같은 그 작품을 개선하지 못한 면이 있다. 이제 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이상한 왜 북한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막 얘기하는 뭐 품성론 같은 거 있잖아요. 한 개인에게 개인의 인격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쟤는 좋은 사람, 쟤는 나쁜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인격으로 수렴해 가는 그런 식의 문제 같은 것도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봉건적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과연 이제 민주 시민을 자처하는 심지어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있다.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저쪽 거대한 거악이 저쪽 편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잔불이 보이는 거야. 큰 불이 사그러지고 보니까 잔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이게 이제 적폐라는 게 이게 꼭 무슨 법과 제도의 적폐도 있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복되어 있는 이 적폐 강자에게는 강하고 그러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말하자면 어떤 완장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적폐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은 남성적 가부장적 질서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맞물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 또는 뭐 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정상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다 이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삼아서 남들이 다 이 규정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타인을 규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은 어떤 적폐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식민지 국가 국민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체성이 사라지고 아까 말 왕당파는 그 왕에게 나를 투영시키는 거잖아요. 노예 근성. 근데 이게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유럽 국가 같은 나 개인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국가란 존재하지 않아. 내가 먼저 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이제 시민의 주체의식으로 들고 일어나야 된다. 문재인이 이 나라를 그럴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겠다니까. 네, 내가 만들 거야 라고 내가 들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합니다.
내가 만들 건데 예, 예. 그거의 대표로서 대의자로서 있는 것이지. 그렇지. 계속 이제 인격으로 환원해 나가거나 그 한 개인으로 자꾸 근데 사실은 그게 왕정의 개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와, 저 사람 멋있어, 잘생겼어. 저 사람이 어떤 애티튜드를 가졌어. 그거에 관심 갖는 거. 저 사람이 무슨 차를 마시는가에 대한 관심까지. 그건 왕, 우리가 왜 영국의 뭐 왕실을 막 그거 파파라치도 있고 막 이래요. 거기에서 그것만 하나의 또 언론의 한 분야예요. 그것만 파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막 애정하고 막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까도 그걸 까고 좋아해도 그걸 좋아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커피를 먹냐, 녹차를 먹냐, 물을 먹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 옷을 지가 벗냐 뭐 누가 벗냐 뭐 근데 굉장히 상식적인 거고 이제 그런데 그 개인에게 관심이 함몰될 적에 그것은 굉장히 왕정의 심리, 왕당파적인 심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중국에서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주거지도 있어야 되겠죠. 통장 거래도 할 수 있어야죠. 거래처도 있어야 하고 물건을 들여올 루트도 있어야죠. 사실 복잡해요. 나는 킹스필드 추천해요. 킹스필드요? 예, 킹스필드 통해서 중국 진출하면 그런 거 다 해줘요. 해주는 게 너무 많아서 말로 하지도 못해요. 상담 받아봐. 어떻게 해요? 검색창에 킹스필드 검색하면 되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어. 어디라고요? 킹스필드라고. 킹스필드. 맑고 착한 세제 숙. 옷에 남은 화학합성세제가 피부를 통과해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왜 내가 트러블 많은 민감한 피부일까? 궁금해하신 적이 있나요? 소중한 내 아기 옷과 이불에 남은 유해성분 때문에 걱정하신 적이 있나요? 식물성 세제가 피부 자극은 적지만 때가 잘 안 빠져 불편하신가요? 브라운 운동 방식으로 최강의 세척력, 식물 발효 추출물로 순한 부드러움, 유해물질 넣지 않은 자연주의 강력한 세척 방식, 브라운 운동을 알아보세요. 자연엔 맑고 내 몸엔 착한 고농축 맑고 착한 세제 숙. 포털에서 맑고 착한 세제 숙을 검색하세요. 기대된다. 우리 곰PD는 어떤 적폐를? 여러분들이 적폐입니다. 왜? 동의해, 씨발. 너무 말이 많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은 나도 그랬었지 사실은 지난 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생각이 많이 바뀌어온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진보는 황진미한테 배웠다. 다른 방송에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냥 그 말을 전달자만 되면은 그 사람은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는 현실을 볼 줄 아는 시선과 운동하는 시선이 공존해야 그게 좋은 사회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대통령이 왕이든 뭐든 뭐 왕족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관심 갖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그런 관심들이 결국엔 정치적 이슈로 옮아가는 측면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조국은 잘생긴 민정수석 그걸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민정수석이 뭐하는 자리래? 왜 그 자리에 앉혔대? 그렇지. 하다 보면 관심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 나쁘다보다 이것도 진미님 같은 경우는 원론적인 이야기인 거지. 그게 중심이 되고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 세상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런 말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요. 저는 뭐 적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런데 굳이 딱히 뭐라고 찍어서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다뤘어요. 지금까지. 적폐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건 다 적폐야. 심지어 나도 적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 아까 신비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적폐일 수 있겠구나. 개혁을 막 요구하는 목소리 뭐 처음부터 딴지 거는 목소리 이런 거 적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데요. 선거만 치렀다 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는 황진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비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신비님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한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초정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적폐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나도 남에 대해서 니들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지금 무슨 홍위병들도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닮아가는 형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시작은 누가 먼저 했느냐가 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건 지금도 왜 그런 거죠? 친일청산. 예. 요거 다시 법을 환원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뭐 하긴 힘들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면 좋은데. 네. 하면 하고 싶어.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못 읽으시는 거예요. 범 국민적 지지 속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거거든.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뭔가 우리들 마인드가 막 으쌰으쌰해서 가는 것은 그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으쌰으쌰도 필요하다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극우는 극좌랑 닮아갖고 둘이 똑같아지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극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극좌가 필요한 거예요. 사회는 그런 거라고. 극우는 있는데 극좌가 없어. 그러면 이게 힘의 균형이 확 썰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있고 자유한국당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머릿속으로 이제는 우리가 머릿속에 버려야 될 적폐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박근혜나 홍준표 같은 건 적폐 맞죠. 근데 그 국민들도 적폐로 바라보지 마라. 그렇죠.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나름대로 여유를 이제는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장기 집권 간다니까요. 맞아. 긴장감 유지해서도 좋고. 극렬하게 뭔가를 싸우다가 보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 80% 좀 나온다고 하잖아요. 잘하고 있다가. 근데 이게 극렬하게 싸우다 보면 결국에는 노무현 정권 때에 답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수 등 돌렸던 보수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80% 정도는 아군으로 갖고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가 나는 문재인의 생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그래서 이제 제가 75% 뭐 대략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PR을 구분할 때 이것을 R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를 찍었던 사람이든 뭐 심상정을 찍었던 사람이든지 간에 대략 우리가 그러니까 거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